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동굴 위길 깊은 곳2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냥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사냥 방법인데요. 여기서 마지막에 위로만 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딱 봐도 사냥이 좀 단순해 보이지요. 어려워 보이진 않고 요런 식의 사냥 딱 봐도 시간이 남죠. 내가 시작했던 패턴보다 더 앞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.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 내면은 시간 낭비란 얘기지. 그렇죠.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지요. 아 미아일 링크 써주시고 여기엔 선형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스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냥 영상을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요. 2분 정도, 매소가 사라지는 시간이 2분 5초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딱 2분 정도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사냥 단순하지요. 위로 쏴주시고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의 사냥 마지막에 위로만 쏴주시면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. 네네. 어차피 원질 것 하면 똑같고 자기가 키를 얼마나 조금 누르느냐 이거의 차이지. 2분이 이제 돼가니까 매소를 한번 대강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량 200 정도 안 먹은 것도 막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해볼 건 이제 동굴 윗길인데요. 윗길을 한번 보도록 하죠. 방금 2분 동안 잡은 몬스터의 숫자는 약 400마리, 400마리 정도 때 잡은 것 같습니다. 420마리? 일본에? 2분에 420마리면은 210마리씩 60 12,000? 12,000대 정도 되겠네. 12,000, 13,000 대강 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. 여기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 정도만 일기의 사냥 방법은 좌측으로 쏘시면서 내려가신 다음에 좌우측 왔다 갔다 좀 해주시고 불 쏘고 돌아가고 약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미아일 링크 꼬였네. 좋습니다. 이런 식의 왔다 갔다 좀 오케이 오케이. 몹이 없어지는 게 보이죠? 오케이. 젬스톤 나중에 먹을게요. 젠이 되고 있다는 스킬을 안 깔았네. 미안합니다. 스케줄을 안 깔았네. 사냥이 꼬였단 얘기지. 많이 놓쳤단 얘기.
아 이제 2분이 됐으니 대강 한번 매소를 또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. 그만 잡아. 아 대강 여기도 200만 되고요. 몬스터는 체크 부탁드립니다. 어, 한 5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, 그죠? 왼쪽에 420마리 때문에 여기 하나 500마리 정도 약간의 몬스터 차이가 있다는 점 정도만 차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소 차이는 왜 나는 거냐면은 아무래도 잡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400마리군요. 그렇습니다. 아까 놓친 거 합치면은 더 많이 잡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. 아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추천 두 개 해보았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